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좀 보세요. 군소 헌터 팡! 군소 헌터 팡! 군소 헌터 팡! 저번에 군소 독으로 만들었던 티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군소 독을 빨고 나니까요, 이 글씨가 좀 너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이랑 군소 독이랑 섞어서 다시 글씨를 쓴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솔직히 밖에 못 입고 다녀요. 촬영할 때만 입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 군소 헌터 팡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군소를 잡지 않아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아주 오랜만에, 매우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통발 컨텐츠입니다. 근데 일반 통발이 아닙니다. 어우,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어우, 우산 통발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거창하게 설명해 봤어요.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둘, 무려 일곱 군데나 됩니다. 일반 원형 통발은 두 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더 많이 잡고 싶어가지고 우산 통발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끼는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왜냐면 내장 냄새를 맡고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오우, 오, 바다 내음. 꽁치입니다, 꽁치. 꽁치 3마리에요, 3마리. 거의 뭐 킬베로스죠, 킬베로스. 앙, 앙. 다음에 통발을 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발을 놓으러 가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우산 통발 안에 여기 밑에 보시면 검은색 비닐봉지 보이시죠? 여기 안에 꽁치 3마리를 조각내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뻑뻑뻑뻑뻑 뚫어놨어요. 이 통발을 이제 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을 잘못 정했습니다. 파도도 세고 바람도 세요. 자, 이쪽에 이 통발을 놓고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발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통발을 확인하러 오는 거는 항상 설레는 일이죠. 항상 설레요. 아직 뭐, 뭐 있다, 뭐지? 안에 뭐 있습니다. 자, 걷어볼게요. 뭘까? 오, 이거 뭐야? 길다란 거 두 마리 있는데? 뭐지? 여러분, 이거 뭘까요? 세 마리나 있어요, 세 마리나. 개 한 마리에 고동들, 이 개고동들 엄청 많아요. 얘네는 뭐 거의 바다의 뭐 개미니까요. 보시면 이 뱀장어는 아니고, 아, 배도라치네. 이야, 씨. 자, 여러분,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따가. 그러면 크기가 다 나쁘지 않아요. 배도라치도 보시면은 크기가 크죠? 잠시만요. 얘를 일단 꺼내야 되는데, 여기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야? 뭐야? 이거 출입구가 아니야? 이거 왜 만들어놓은 거지? 이 출입구가 아닌가 봐요. 예, 원래 이거 출입구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어쩐지 통발 싸더라. 일단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도라치 3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들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처음에 장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은 약간 우럭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어 아니고 이거 배도라치구나 생각했죠. 저도 사실 처음 잡아보고 처음 먹어보거든요. 길이는 얘는 거의 뭐 25cm 정도 육박하고요. 다 자란 게 30cm라는데 진짜 큰 개체들만 가져왔어요. 만져볼게요. 귀여워요. 자, 여러분, 배도라치를 잘 안 먹더라고요. 그냥 잡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효능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우선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으면서 쓸데없는 건 스태미나에 좋대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저는 그냥 두지 않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회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회는 잘못 손질했다가는 제가 또 이상한, 방금 물소리 들었죠? 회로 먹지 말래요.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배도라치가 회로 먹지 말라고 물방울을 튀겼으니까요, 튀김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은 괜찮다네요. 튀김으로 손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도라치를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배도라치를 손질을 처음 해봅니다. 헌팅칼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늘 이 새로 산 헌팅칼로 배도라치를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라치도 점액이 굉장히 심한 놈이에요. 보면은 일단 머리부터 자를게요. 칼 되게 잘 든다. 자, 피가 터지죠? 자, 일단 내장. 자, 배를 먼저 가를게요. 생선 같은 게 사시미 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잘려! 자, 근데 대가리에 따라서 지금 내장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얘 뒤엔 다 살인가? 자, 이쪽은 깔끔하다. 보시면은 이쪽은 되게 깔끔해요. 그죠? 여긴 다 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이쪽에 흠집을 댈게요. 소세지처럼 매우 긴 소세지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선을 내줍니다.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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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왜 아삭 아삭이지? 자, 일단 한 마리 손질 완료된 거는 일단 버려. 머리통, 대갈통 버려. 자, 그 다음 이 녀석도. 자, 대갈통을 잘라주는데 얘네가 대갈통을 자르면은 이렇게 내장이 같이 나오나 봐요.
안 나오네? 생선 손질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야, 앞에 조금 피 묻은 거 조금 더 잘라줄게요. 썰어, 썰어. 이쪽도 썰어, 썰어. 자, 얘도 갖다 버려. 대가리 저 멀리 꺼져. 내장 저 멀리 꺼져. 그 다음, 제일 큰 녀석이에요. 와. 와, 얘는 그래 한 25cm 되겠다. 오. 보시면 이쪽에 내장이 있는 곳인가 보다. 아, 이렇게 하면 빠지네. 이 베드라치 손질이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미흡하지만 베드라치를 잡고 손질하시려는 분들은 제 거 보고 하셔도 같이 미흡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 배쪽을 갈라줄게요. 방금 제 손톱 칼질했어요. 와, 오늘 폭염주의보라 진짜 땀이 미친 듯이 나요. 걔네 몸매가 너무 새끈빠끈해가지고 딱히 비늘을 제거할 게 없어요. 내가 목격시켜줄게. 자, 얘네도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에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점액질이 많은 거야? 이 군소 같은 녀석들아. 이 점액질을 깨끗이 그래도 씻어줘야 됩니다. 핏기 가득한 녀석들은 바로 잘라버리기. 핏기 버려. 자, 씻을 때 조심해야 돼요. 가시가 얘네 생각보다 날카롭거든요.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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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자, 이렇게 씻었으면은, 자, 이 녀석들을 튀길 거기 때문에, 자, 이쪽에 올려놓고 수분을 좀 빼주겠습니다. 왜냐면 튀길 때 수분이 많으면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생선 튀김이 아니라 폭탄 튀김이 돼요. 회로도 먹는다는데, 아, 씨, 아, 니나 초보. 자, 그리고 준비된 냄비에 튀김 기름을 부어줍니다. 좋아야. 52번 베드라치 선수 입장합니다. 입장? 48번 베드라치 그만. 82번 배 그만. 와, 여러분 진짜 고소한 냄새 나요. 버스맨 여러분 느껴지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불어주고 있잖아요. 판타팡 미친놈. 여러분 지글지글지글 아주 잘 익고 있어요. 그죠? 속살까지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라치 튀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오... 엥? 얘 뭐지? 엥? 얘도 뭐지? 엥? 얘 뭐지? 자, 여러분 튀김은 절대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킬링 포인트가 있죠. 셰프들 이렇게 하시던데. 베드라치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더러워 보이죠. 네. 처음 시도해보는 건 항상 설레고 무서워요. 사실 그냥 무서워요. 자, 여러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식을 해볼 건데 지금 혹시 얼굴에 땀 보이시나요? 네,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33도인가 35도인가 근데 어쩌라고. 난 날씨에 죽지 않아. 자, 뭔가 근데 이 비주얼이 그냥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기엔 좀 아까운 비주얼이에요. 그냥 약간 정글의 법칙처럼 자꾸 바로 그냥 뜯어버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냄새 끝내줍니다. 자, 정력이 좋다면 꼬리 먼저 조금 뜯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 그냥 생선살인데요. 너무 맛있다. 이 베드라치가 낚시하신 분들한테는 잡어로 이제 취급을 당하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지방, 저희 강원도 지방은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오, 진짜 맛있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정력에까지 좋다니 진짜 쓸모없다. 야, 이 소금 뿌리니까 진짜 와. 그럼 보시면 딱 가운데만 뼈예요. 가운데 이 뼈 길이 있죠? 뼈 기찻길이 있는데 자, 여기만 딱 그거고요. 여기를 빼면 여기랑 가에 갈치 같다. 갈치처럼 바르면 되는 것 같아요. 코에 땀 흐른 거 보이세요? 미치겠다. 하지만 날씨에 죽지 않아. 자, 여기는 다 살이에요. 베드라치는 전 해안에 아주 흔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신혼분들께서는 베드라치를 얼른 잡아서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아, 요새 연이어서 좀 맛있는 것만 먹네요. 기분 좋다. 오늘 곰팡이 분들은 제가 맛없는 거 먹는 거 원하시죠? 예. 네. 이런 거. 와, 진짜 맛있어. 뼈. 와. 가시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럼 보시면 딱 가운데만 뼈예요.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간 것 같아요. 아! 안 내려갔네? 자, 여러분 밥 좀 그냥 생으로 삼키겠습니다. 갑자기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요. 거의 7살 때 이후로 처음인데 하필 촬영하다가 또 이렇게 아
되네요. 아우 생각보다 많이 아프네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가시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유.